할렐루야! 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재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습니다만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 왕자가 암논 왕자를 죽이고 나서 이제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요압 왕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알고 살인자이고 죄인이지만 원수이지만 역시 자기 아들이니까 괴로워하고 그리워하는 걸 알고 요압이 그를 다시 이제 불러오도록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한 지혜로운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다윗 왕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택 연금을 시키죠.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왕의 얼굴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죄인이지 더 이상 왕자가 아니다. 이렇게 여전히 죄인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압살롬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용서는 받았지만 너는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너 죄 용서한 것만으로 고마운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용서했으면 그의 미래를 열어주고 그가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인가를 느끼게 해줘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식으로 소망을 주시거든요. 사역의 장을 열어주시잖아요. 압살롬 같은 경우에 죄인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죽지 않고 살았지만 왕자의 자리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너무 괴롭다가 그가 이제 자신의 존엄성을 찾고 다시 왕자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 이제 부탁을 해서 다윗 왕을 만나고 그 모든 죄를 이제 깨끗하게 치유받고 용서받고 왕자가 되는 그 과정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중재자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죄를 지은 죄인이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왕자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왕을 만나야 왕이 용서를 하든지 만든지 할 텐데 왕이 일체 못 만나게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의 명령이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왕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건 용서했지만 가택 연금을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 말은 더 이상 왕자가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다. 그건 죄인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택 연금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더 이상 왕자의 자격 없다는 거죠. 이제 왕자의 그 지위가 박탈당하고 죄인으로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뭐냐면 왕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을 만나야 사면을 받고 어떻게 해결이 될 텐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중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애통해 하시지만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해결책을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근데 압살롬 입장에서 그 중재자는 다윗
꼼짝 못할 만큼, 또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요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좀 찾아오라, 할 이야기 같다 했는데 두 번이나 부탁했는데도 안 오죠. 그리고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어떤 짓을 저지르죠? 압살롬이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 밭에만 불이 나가지고 다 엉망이 돼버리니까 화가 나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 그러는데 왜 안 왔냐? 내 왕에게 너를 좀 보내서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왜 안 왔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체면을 무릅쓰고 기어이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압살롬, 죄인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그거밖에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압살롬이 죄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자기의 중재자가 필요했지만 실제로는요, 더 간절히 중재자가 필요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공의를 세워나가야 되니까 아들이어도 차마 죽이지는 못하지만 죄인으로 분명히 죄를 단죄해야 되니까요, 그 얼굴을 못 보게 하고 딱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를 해놓고 가둬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왕으로서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요, 자기 큰아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고 너무나 사면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사면할 수는 없잖아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좀 중재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누군가가 탄원해주면 못 이긴 척하고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왕이요, 굉장히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재자가 누군가 좀 나타나기를. 그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냐면요, 33절에 보면 요압이 그 말을 하니까, 보고자 한다 하니까는 바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 하고 공적인 선언을 했지만 요압이 와서 중재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바로 데리고 와라 그래요. 데리고 와서 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면 그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요, 압살롬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사면되기를 원하고 왕자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압살롬보다 더 뜨겁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 아버지인 다윗 왕의 요청인 거예요. 마음에 벌써 중재자가 있기를 얼마나 원하는데 왜 중재자가 안 나타날까 했는데 요압이 마침 나타나서 반갑게 그냥 그대로 시행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줘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죠.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은, 자, 오직 너희의 죄악이, 압살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를,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죠. 너희의 죄가 그다음 뭐라 나왔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중재자를 필요하고 간절히 원하느냐? 이사야서 59장 16절을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는, 무슨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요. 다 압살롬 같으니까요. 그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기다려도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스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윗 왕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스스로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중재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중재자,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붙드세요. 도저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큰 죄인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련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다시 여러분이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유일한 중재자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압살롬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집안에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뭐 밥을 굶고 그래봤자 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다윗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길밖에 없어요. 감히 다윗 왕 앞에서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요압 장군만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부른 거죠.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밭에 불을 질러서라도 요압 장군을 만나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압 장군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요압 장군이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요압 장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는 길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 지나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를 지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지금 말씀 전하고 집회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고 시각장애인 주제, 거지인 주제 조용히 하라고 막 혼을 내니까 더욱더 소리를 지르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주어받고 입을 막고 난리가 나는데 막 내팽개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는 걸 안 거예요. 저분이 그냥 지나가면, 저분이 나를 놓치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걸 아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더욱 소리 지른 거죠.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오라고,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소원을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죄사함을 받고 희망이 없는 다른 길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인생 살면서 정말 내 죄의 문제와 내 연약함과 내가 속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면 그분 놓치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도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압살롬이 살 길은 요압 장군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건 노력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압 장군만이 희망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룩하신 분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안 돼요. 제 아무리 많은 이단의 뭐 교주들이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중보자인가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더 좋은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합은 잠깐 한번 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하게 예수님이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유일한 중보자이신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든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소멸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법조문 때문에 정죄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조문을 다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압살롬이 살인한 거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유일한 희망인 압살롬은 이 요압이라는 끈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어떻게든지 중재자가 되달라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중재자가 되어줄게 하고 스스로 찾아오셨고 거절한 우리에게 끝까지 설득하셔서 내가 너 대신 내 아버지에게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너 대신 죽어줄 거라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할 거라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중재자가 되기를 스스로 자청하시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 우리는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복음서의 기록에 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해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인간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버린 거죠.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죠. 십자가로 그 소멸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래요. 머뭇거리지 말고요.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나는 형편없고 초라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헌신도 안 했는데?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자,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중재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요, 이 압살롬이 중재한 결과가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킵니다. 억지로라도 했는데, 그래서 압살롬을 다윗왕 앞에 데려갔더니 다윗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지금 이 압살롬이 한 일은 그냥 요압에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한 거죠. 왕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나가서 말했더니 왕이 바로 그냥 압살롬을 부른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 왕 앞에 나가서 그냥 두려워서 납작 절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압살롬을 더 이상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왕자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대한다는 거예요. 왕이 죄인에게 입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이 뭐를 의미하냐면 죄인에서 다시 왕자로 그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입을 맞추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가 자기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고 나는 아들 잘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걸 보면서 막 달려가서 목을 어금맞고 뭐 한다 그래요? 입을 맞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네.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뭐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면 여러분 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을까요? 돼지 우리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왜 입을 맞출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왜 끌어안고 입을 맞췄을까요? 그건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이 아이는 품꾼이 아니다. 패역무도한 불효자식이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 집안의 상속자다. 그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돌아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냐면 이제 아들 될 자격이 없고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보니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런 거죠. 여러분 품꾼한테 입 맞추는 주인 봤어요? 지금 이것은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죄사함의 완전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 신분이 격상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는 길이 뭐예요? 다시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다라는 것을 다시 만찬에 공포하고 마을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더러워서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생각지도 않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충격적이라 얼떨떨할 정도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된 거죠. 아마 압살롬이 경험하고 있는 건 너무 놀라울 거예요. 아니, 요압이 나를 속여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사실 그것은 압살롬의 노력도 아니고 요압의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윗 왕의 마음이에요. 죄인인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오랫동안 요 기다렸는 거예요. 2년을 동안을 압살롬이 기다린 것보다 다윗이 더 애통해하면서 요 순간을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주 325년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갈 때 거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청년 신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중보자로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존재 자체를 바꿔놨다는 것을 진리로 믿고 깨닫는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렇죠?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요압이 길이듯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늘 그런 거예요. 자격지심이 있고 초라하고 이럴 때는 담대히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너무 이제 담대하고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회복해 버렸죠.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고 다윗보다 더 좋아할 만큼 그렇게까지 회복이 돼 버린 거죠.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엄청난 은혜의 길을 알았다면은 이 세상에 지금 방황하고 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압살롬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오고 도저히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열려진 어마어마한 이 희망,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압논을 그가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이유로 쳐 죽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그 종교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신념의 문제이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형제인데, 인류인데, 인간인데, 인간 인간을 죽여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잠혹하게 죽이기도 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인 것처럼, 미워할 이유가 없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도 힘든 세상에서 인간은 이상하게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또 어떤 신앙의 스타일 때문에, 종교가 다른 이유 때문에 서로를 쳐 죽이는 잔인한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지금 놀림을 당하는 거죠. 잔혹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도 마찬가지고요. 민족이 다른다는 이유로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잔혹하게 대한 거나 또 어떤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사람들 상황을 증오하죠. 빈부의 격차 때문에 그러고요. 이거 전부 다요. 사탄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피눈물을 흘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십자가 밖에는 이 사탄의 조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풀어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 미워해요? 여러분, 왜 누구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 다른 피해자예요.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된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으로 위로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지, 같은 인간끼리 싸워서는 안 되죠. 지금 이민족이요,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제가 지방 선교사를 내려가면 정말 막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였다는 이유로, 또는 그 반대로 앞잡이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서로 죽이는데 누가 좋아해요? 일제 침략자들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동족끼리 서로 밀고 하고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은 뭐 6.25 전쟁 이후에 뭐 1.45 때 전후로 해서요, 공산군이 점령을 하면은 그 마을에 그 공산 측에 속했던 사람들이 자유주의인 사람을 다 죽이죠. 또 후퇴가 돼서 막 역전이 되면 또 반대로 이번에는 그때 또 해왔던 사람을 또 죽이는데, 형제간에 다, 그게 이웃 사촌들이 다 참혹한 일이 일어나죠.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보면은요, 그게 이념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건 정치 개념이 개입이 되든요, 지금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저 선생님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지금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밖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정도로 중재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거기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45가 있어도, 40이 있어도 쭉 내려, 10명이 있어도 끝까지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어느 한편에 서서 저 죄를 정죄하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죠.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께 반영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떼들을 불러와서 광에서 다 죽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중에는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체는 내 이름을 제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꼭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재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직책과 사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요. 여러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돌리고 대신 내가 죽어줄게.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잘못한 일이 없고 죄가 없겠어요? 그럼 죄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거네요. 암놈의 죄 때문에, 압살롬의 죄 때문에, 또 다윗왕과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죄를 죄로 돌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인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여도 아니고 좌도, 우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요. 부도 아니고 빈도 아니에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서로 감싸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받은 사람이에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여러분 어때요? 늘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되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해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평화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살 길이 열리게 하는 그러한 사명 감당이 바라고요. 여러분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한 거니까요.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악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재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의지했던 사람도 바라봤던 기회도 우리를 다 떠나가고 비웃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능력이 막힌 담을 헐어버렸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기 원합니다. 상처투성이고 병들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때부터 용서하며 능력이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화목케 하라는 그 직책을 감당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